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디모데에게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금 그에게 생각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받으셔야겠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불리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콜링이라고 말하는 부르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말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니까 무슨 소명, 대단한 뭔가를 가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콜링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하게 함을 입기 위하여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을 나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함에 내가 이르도록 나를 불렀다는 거. 이 자체에 여러분은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 바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잘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의로워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행위가 나아서 선한 게 있어서 아니요. 그 행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죄인일 때 부르셨어요.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부르셨어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을 때 부르셨어요. 잘못 생각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어떤 행위를 잘해야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죄악 덩어리일 때 나를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 제가 무엇에 감사하냐면 부모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완전 우상 섬기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나를 그 안에서 불러내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게 있나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칭찬받을 거 한 게 있나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그냥 값없이 준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값없이 줄 수가 있나. 제가 지나오는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거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왔느냐.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아비가 되어주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게 웬 복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이 뭘 요구해도 그것은 다 가치가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게 뭔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게 나는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건 하나님의 그 주권, 우리가 불러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거를 해다오 라고 말하는데 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알거든요. 죄성이 푸득푸득 올라와요. 제가 제일 괴로웠던 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올라오는 교만인 거예요. 자만, 오만, 너무너무 싫어, 미워. 그래서 이걸 안 올라오게 하고 싶어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 그거하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단코 이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이 거룩함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겠어요? 나를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이가 하시겠지. 이게 제가 깨달은 결론이에요. 부르신 이가 하시겠지. 그러니까 부르신 이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자. 죽으려면 죽고 엎드리려면 엎드리고 하라는 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자. 하자. 그러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을 언제 세우셨다고 말해요? 9절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은혜요. 영원전부터 세우신 은혜요. 그 영혼 전부터 세우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신 예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소명이 무엇인가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는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거룩한 소명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그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누구도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주신 길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속할 때에만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난 것은 10년 전, 5년 전, 3년 전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되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예정, 누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 따로 해석을 하면 누구는 예정이 돼서 천국 가는 사람이야. 13만 4천인 중에 속한 자야. 너는 아니야. 이런 거짓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고 그 예정은 나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하게 하신 소명을 가진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예정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에베소 1장 9절에 말합니다. 그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예정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경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해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무엇이 나타났어요?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드디어 나타낸 거예요. 말씀에 오셨던 것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나타났는데 이 땅에 나타난 것이 곧 예정됐던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예정되었던 것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확증되어진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냐?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진 거룩한 자 나는 그것을 소명으로 가진 부르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명이라는 단어를 쓴 건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것이 되어지는 부르심이다. 그 말이죠. 썩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는 그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는 것은 내가 더 이상은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닐 때에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닌 것, 죄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걸 드러냈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아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죄인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죄인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죄인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분이시라는 걸 드러냈는데 이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 예수님에서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망을 멸하셨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멸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칭의 이렇게 표현하죠. 죄가 더 이상 없고 사망이 더 이상 내게 관여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산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지 그 외에는 없는데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지쳐서 넘어져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저 맡기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대로 저런 상황이면 저런 상황인 대로 그 안에서 내가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나의 그 부르심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아들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그냥 믿고 가다 보면 힘들지만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잘 알죠. 정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하고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가 있겠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주신 게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그런데 그 길은 어떤 내가 노력을 하는 길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여 내가 이 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도우심은 무슨 도우심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도우심.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도우심. 믿어야 그냥 당해도 하하하 웃을 수 있잖아요. 오른뺨을 맞아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웃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말 표현 속이 상해서 진짜 속이 상해요. 그 십여 년의 그 고통 속에서 그거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속이 다 상했어. 주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겨보려고 애를 썼죠. 눈물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 믿음으로 극복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갔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매일 기뻤을 테니까, 매일 감사했을 테니까,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했다면 이 썩을 것 때문에 고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도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사망에 놓이면 안 돼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말씀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면 매일매일이 생명으로 이기는 삶이 되어지고 기쁜 삶이 되겠죠. 쉬운 거 아니에요.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 그 안에서 지치고 눌리고 상하고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시커맸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울고 불고 주님을 매달리고 부르짖었지만 믿음은 모든 것의 초월이라는 거. 그러면 그러렴, 저러면 저러렴, 초월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주님께 맡기는 거.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 몸부림치면서 내가 뭔가 거기서 버텨보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생명을 누리는 왕노릇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힘든 일 매일매일 일어나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세요. 던져버리세요. 모든 괴로움 던져버리세요. 모든 고통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짊어지셨고 주님이 이것을 나로 하여금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니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보여줬으니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의 가는 길도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그러니까 맡기고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매일매일 생명이 왕노릇하게 할 수 있겠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육체로 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당할 모든 것을 그 몸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부르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건 그냥 믿음으로 그거를 누리는 거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주신 것은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만물이 통일되는 것은 어떤 통일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그 안에 모두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만물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이 거룩하지 않은 죄악으로 덮인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길을 가려니까 옆에서 계속 나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믿지 않은 자가 나를 공격을 하는 건 에이 믿지 않으니까 하겠지만 이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괴리감이 와서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자이냐라는 걸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중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으로 십자가가 진리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밖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린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기업의 보증이 우리 안에 이뤄진 것이고 이것을 통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속량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나는 그 진리의 말씀과 복음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만물을 통일하신 하나님은 그 통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통일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참으시죠. 내가 그냥 참아요. 참으니까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지 않아봐. 그냥 뒤집어지죠. 근데 부부가 이혼을 안 하고 살리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안 참아. 안 보면 그만이지. 그리고 안 참는 거예요. 그리고 안 봐.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그 생명의 왕노릇 하게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우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모든 소원의 간구가 응답되어진 것을 우리 눈앞에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겐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니 이 하나됨은 수지 많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 부활한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니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인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알아지고 그렇대가 아니라 거룩한 소명을 가진 사람은 그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 거룩이 내 거룩이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1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도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고난도 그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떠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것을 뭘 의탁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살고 죽음을 의탁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가 의탁한 것은 그가 육체의 생명을 얻고자 의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명이니까. 나로 하여금 거룩한 소명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 거룩한 소명으로 또 다른 사람을 깨워서 그들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니까 나를 내가 주님께 의탁한다 이 말이에요. 계획하시니가 예정하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에게 준 소명이 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구나. 내가 그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도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또 이것을 다 전할 때까지 나를 지키실 거니까 능히 지키실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결박할 것이 준비되었다고 예언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예루살렘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걸 믿었어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네가 그 일을 당할 것이다. 그래 맞아 당할 거야. 하지만 너를 내가 로마에 세울 것이고 많은 왕들 앞에 세울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겐 더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불 속으로도 뛰어들어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에게 준 그것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능히 자기를 지키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있으셔야 해요. 이 믿음 없으면 환난 중에 다 예수님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요. 주님께 더 돌아올 것 같지만 주님께서 떠나는 자들이 먼저 있게 됩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때에 십자가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땅의 것을 보거나 이 육체의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곧 떠나요. 속히 떠납니다. 힘들다고 떠나요. 못하겠다고 떠나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이 이루신 일이 예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가진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부르심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귀하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거 놓지 못합니다. 세상 거 쥐고 있는 상태에서 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 놓으셔야 돼요. 뭔가 하나는 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택하겠지만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붙잡겠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졌듯이 너도 그와 같은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그가 받은 은사가 그 안에 있고 이것을 예언으로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은사 받은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을 했거든요.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 디모데도 바울이 받은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해.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에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망 권세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은 내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능력을 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 그거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나를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지금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매일 죽여야 되고 핍박을 감내야 되는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힘들어요.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길을 줄 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는 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걸밖에 없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바울도 디모데도 많은 사도들도 이 고난을 다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영광에 누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고난이 겸하여 온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실히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예정하신 거니까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걸 가는 사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야. 왜? 그것은 이루어질 거를 내가 믿으니까 믿고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거니까. 이런 사람을 거룩한 의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요. 그 의는 거룩함이요. 그것은 생명이니까 내가 그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이라면 하나님은 이 길을 주지 않았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불살라져요. 왜? 이렇게 더러운 세상을 주시지 않을 거니까. 거룩한 세상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니까 더러운 건 불살라지고 심판에 던져버리시고 새롭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나도 새롭게 만드시고 내 삶도 새롭게 만드시고 이 세상도 새롭게 만드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 하실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뜻을 세우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그걸 위해서 부르셨으니 여러분 뭐만 하면 되겠어요? 맡기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안에 뭐라고 얘기할게요? 낙심? 마귀가 싫어하는 거니까 난 낙심 안 해. 화?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건 난 안 해. 근심? 마귀 네가 기뻐하는 건 난 안 해.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할 거야. 화가 날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할 거야. 하하하.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기도하자. 주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분명히 거룩하게 모든 일을 하실 거잖아요. 나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 이거 구합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나 이제 걱정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보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이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뜻으로 세우신 그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걸 소망으로 가졌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각,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입술의 고백,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소망을 준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소명을 갖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 참 복음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 사랑을 알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행했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살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이는 온전히 담대하든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가 살아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어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도 죽어도 유익이라는 것. 이 그런 고백 우리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온전히 담대하대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문제를 갖고 치고 들어올 때 그 문제에 그냥 휩쓸려서 고통하게 되고 어지러워, 괴로워, 힘들어,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죠. 담대하래요. 온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대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갖게 되고 그분의 뜻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야 15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것에도 판단받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쁘신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을 내가 따라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도록 이끌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니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기쁘신 소원을 주고 그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시고 그 뜻을 알고 그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갈 때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으로 매일같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의로 힘입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아름다운 이 복음을 내 안에서 나타나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이 죽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생명이 나타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나타나는 왕노릇하는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을 가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도 치도 없이 보존됐다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부르심이 거룩하게 하기 위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도록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정된 과정 속에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